네, 두분 전문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창원 차장 박정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동안 시장 잘 가다가 오늘 지수는 조금 주춤하지만 어제 연고점 찍었기 때문에 좀 숨을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살까 말까 포착주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공략해봤던 종목 리뷰부터 해볼게요. 먼저 이창원 차장, 11월 3일 날 PNT 들어갔는데요. 2차 전지주들 흐름 최근에 참 좋았습니다. PNT 어느 정도의 수익이 있었을까요? 아무튼 21,000원 매수 의견 드렸었는데, 21,000원 밑으로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500원이 당시 이제 그 방송 시간에 말했던 가격이라서 21,500원 정도 편입을 하셨으면 현재 오늘 23,000원대에서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한 22,500원을 장중 오늘 좀 터치를 했거든요. 그 정도가 아마 저는 매수 추가라든가 더,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로 봤는데, 찍고선 지금 반등 다시 오고 시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더 추가적인 상승은 또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나스닥이 빠지면서 빅테크 관련 종목들이 밀리면서 2차 전지 섹터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건전 한번 눌린 모기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 장비 종목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 됐다고 볼수 있겠고요.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롤트롤 기술을 가지고선 2차 전지 장비를 주로 좀 만들고 있는데 국내 그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50%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 제조 단가가 저렴한 그 전해 동박 장비를 만들고 있어서 고객사 그 동박 업체들 그리고 증설에 따른 그런 수혜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그 내년 2022년까지 구미 4단지에 이제 4공장 증설하는 부분이 여기 생산 캐파가 이제 5천억 정도 규모가 돼서 향후 이제 2년 안에 이제 대표가 이제 매출 1조를 얘기를 하는 상태고 수년간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한 캐파 증설에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는 증명,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과 그 수익성도 겸비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도 계속 보유하고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3만 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NT 앞으로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 박정식 대표는 비덴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우리 기술 투자나 비덴트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비덴트는 현재 분위기 어떤가요? 네, 비덴트 그때 언급드리고 나서 한20% 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온 한 7,35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1월 한 3일 정도에 6,800원대 언급을 드렸는데요. 뭐 지금도 수익권이고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빅썸의 매각 이슈가 지금 11월 중순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예정인데요. 현재 이 빅썸 홀딩스 그리고 빅썸 코리아의 지분을 비덴트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매각 이슈에 충분히 부각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이슈력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7,100원 이하로 내려오면 다시금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덴트, 그래서 일단은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언급드리면 오늘 한 7,120원대에 지금 저점으로 터치를 했는데 요 저점을 다시 한번 터치하든가 아니면 이탈이 나올 경우 우리가 6,89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다시금 급등이 나온다면 7,750원 정도 재매도 관점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가 흐름 보면서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비덴트까지 다시 점검해 봤고요. 그러면은 오늘 화요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되는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와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에 좀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종목의 성격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창원 차장은 필라홀딩스, 박정식 대표는 롯데쇼핑을 선택하셨습니다. 소비와 유통 쪽으로 선택을 해 주셨는데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필라홀딩스의 실적 상황과 자세한 모멘텀들 짚어볼까요? 필라홀딩스는 필라 브랜드를 이제 국내에서 이제 그 상표권을 2007년도에 인수를 해서 그 올해 1월 달에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지주회사가 이제 상장이 된, 회사고요. 최근에 이제 그 골프 시장의 호황과 그리고 미국 시장의 그 예상외로 이게 회복이 되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예상 그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일단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자회사 골프 전문 기업인 그 아스피시네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실적 나왔습니다.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각각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은 18% 그리고 영업이익은 101% 크게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아쿠일라 홀딩스가 주로 그 아스피시네스의 그 실적과 주가가 지금 연동되는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에 그 아스피시네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그 골프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뉴노멀 시대 인기 스포츠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그 골프 그 유저들이 많이 이제 늘어났는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 지속되면서 당분간 실적 성장도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라홀딩스의 신라홀딩스 가지고 있는 아크시네스 지분 가치가 대략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최소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게 1조 이상 한 1조 1천억 정도는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주가 하방 경기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또 이제 그 3분기부터 전체적으로 그 골프장 라운드가 재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골프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사 가지고 있는 그 골프공 같은 경우도 한 41% 정도 판매가 늘었고요. 그리고 골프 장비도 한 28%. 타이틀리스트라고 해서 그런 브랜드가 지금 워낙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 있고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좀 아무래도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오늘 백신 이슈가 간밤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 종목들 쪽에 오늘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달라붙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목할 부분은 이제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인데, 최근에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852억 정도 나왔고, 며칠 전에 나왔던 증권사 추정치가 대략 950에서 980억이 나왔는데 어제 그 KTV에서 3분기 영업이 추정치를 종전에 790억에서 1450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무려 660억 상향을 하면서 84% 상향을 했기 때문에 필라홀딩스가 3분기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 좀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본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그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자회사 그 연결법인이 그 아크시네스 영업 이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도 실적도 같이 올라가고 목표 주가도 최근에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작년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굉장히 타격을 입었지만은 올해보다 내년에 어떤 전체적으로 상황이 개선되면서 실적 개선 흐름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이제 그 필라홀딩스의 이제 본업에 이런 그 본업이 회복이 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저점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집세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요. 6월 1일부터 6월 초부터 최근까지 외국인들이 무려 1,400억을 매집을 했습니다. 최근에 11월 달에 기관들이 좀 달라붙으면 주가를 올린 측면은 있지만은 지금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아마 큰 그림을 보고 장기간 매집을 이뤄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처럼 이 코로나 백신 이슈라든가 치료제 이슈가 나오게 될 때는 이런 소비 종목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마 그 필라 홀딩스가 올해랑 내년에 큰 시세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라 홀딩스 올해 지주회사로 변경이 된 대표적인 또 의류주고요. 미국 시장의 이 매출을 계속해서 실적에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채널에서의 실적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제가 오늘 장전에는 44,000 이하로 드렸는데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44,900원 4% 급등이 나와서 일단 바로 들어간 것보다 가격을 44,500원으로 수정을 해서 44,500원 이하에 깔아놓는 전략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만약 44,500원 이하에 일단 편입이 된 다음에 추가 조정 시에는 대략 42,500원까지 조정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요. 목표가 1차 5만원 드리고 만약에 5만원 달성 시에는 리뷰 한번 드리겠고요. 손절가 4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라홀딩스 현재 44,9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주 오름세 두드러지죠. 매수가 44,500원으로 잡겠고요. 목표가 5만원, 손절가는 4만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 롯데쇼핑을 선택해 주셨어요. 역시나 소비 쪽을 먼저 보자라는 거죠. 연말로 다가올수록 이 섹터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화이자의 백신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록하면서 이 쇼핑 관련 그리고 여행 관련 주들이 오늘 좀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롯데쇼핑을 우리가 언급하는 이유는 이 백화점, 할인점, 영화점, 아울렛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업체입니다.
이 백화점 사업 부분, 할인점 사업 부분, 전자제품 사업 부분, 슈퍼 사업 부분, 홈쇼핑 사업 부분, 이 기타 사업 부분으로 사업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구조 조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한 99개 매장을 지금 정리를 하면서 올해는 일정 부분 구조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백화점 5곳과 그리고 마트 16곳, 슈퍼 75곳, 그리고 롭스 25곳, 이렇게 연내 실적이 부진한 매장, 121개 매장을 폐점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99개를 정리를 하면서 거의 한 80%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3분기 매출액이 4조 1059억, 대략 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8% 정도가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은 1111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6% 정도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4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현재 증권사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현대차 증권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행을 하였습니다. 또 이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현재 순자산가치 자본총액 10조 원의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2조 6천억으로 자기 본연의 자산가치 대비 거의 4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가적인 메리트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또 이 기관의 순매수력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은 조금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다시금 또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누적으로 보면은 일단 연기금 그리고 투신권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다양하게 사모펀드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까지도 들어왔다 빠져나갔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조만간 강력하게 유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상황도 짚어주셨고요. 실적 성장세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요 9만 2천 원대 수준 요 밑으로 분할 매수 접근 대략 한 8만 원대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만 원 이탈 나오면은 뭐 손절 관점 하셔도 되지만 굳이 거기까지 깨지면서 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11만 원대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11만 원짜리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중기적 첫 번째 비율 라인인 두 번째 비율 라인인 14만 원, 대략 한 13만 원 정도 부분까지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 목표가 11만 원 돌파 시 13만 원대까지 노려보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요. 목표가 11만 원, 또 그 이후에는 13만 원까지 볼 수 있겠고요. 손절가 8만 원 잡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시그널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말 그리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대응 전략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시장은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먼저 이창환 차장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뭐 종목들 가지고 계신 것들은 뭐 웬만하면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좀 복귀치로 수급이 이제 최근에 유입되고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성장 섹터 중에서도 실적이 내년도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은 물론 가져가야 되겠지만은 네.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필라홀딩스라든가 지지난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그 바닥권에 있으면서도 이제 실적 턴아웃도 되고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더 좋아질 종목들은 이제부터는 선심이 시작돼야 된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식 대표는요?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부진했던 유통업 쪽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항공주들, 근데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상승력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유통 쪽과 그리고 자동차 쪽을 연비같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 철강 쪽, 특히 오늘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가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추가적인 상승력이 예상이 되니 이쪽 섹터를 우리가 눈여겨보시고,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거의 뭐 대다수 통신장비 섹터를 제외하고는 약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섹터는 반도체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 중에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지 못한 종목들이 존재하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한양 ENG 같은 종목인데, 이러한 반도체 쪽 섹터에 또 부각을 덜 받은 섹터 위주로 우리가 노려가신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선순환 구조에서 오늘같이 한양 ENG 같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